저번에 시청자분이 추천해 주셨던 컨텐츠인데 롤에 있는 룬이나 아이템 같은 것들을 모여해 보면 어떠냐고 하시더라고요.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하지? 하다 보면 감이 잡히지 않을까요? 귀여운데 뭐라 해야 할까? 약간 새침대기로 그리고 싶은 느낌? 여우란 말이죠. 근데 그럼 그냥 파란색 알이 그리는 거 아닌가? 옷을 어떻게 그려줘야 되지? 홀딱 벗겨야 되나? 눈을 귀엽게 가야 하나, 날카롭게 가야 하나. 옛날 도트 눈을 날카롭게 이렇게 그려가지고, 얘는 좀 귀엽게 가보고 싶긴 한데, 칼단발로 하지 않을까요? 제가 칼단발 스타일 좀 좋아합니다. 그냥 단발은 좀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단발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칼로 잘려있는. 근데 제가 궁금한 점. 아리 같은 애들도 여기 귀가, 이렇게 귀가 달려있을 텐데, 그러면 여기 인간 귀는 없는 건가? 여기 이렇게 덮여있는 머리카락 이렇게 걷어냈을 때, 그러면 여기 완전 민둥산이야? 사람 기체도 엄청 길게 뻗어져 있다고요? 대박, 처음 알았다. 머리카락으로 막 덮여있다고 했을 때, 요렇게 돼 있는 거야? 귀 부분에 요렇게 달려있는 거지. 저거 되게 당황스럽네요. 약간 그건데, 빙산의 일각처럼 엄청 큰 빙산인데 사실 여기만 보이고 있었던 거야? 붉은 진실. 아, 여기가 민둥산이 아니라. 이대로 할까, 그냥? 원래 콩콩이도 머리카락 없잖아. 지금 보니까 몸이 왜 이렇게 좋아? 아니, 되게 근육질적인데, 캐릭터가. 어깨도 짱짱하니, 몸이 든실하네. 이 정도면 안 되는데. 좀 괜찮네. 그리고 그거, 얼굴 표식도 해주고. 옷이 너무 문젠데, 그냥 여기 이런 식으로, 딱 여기까지 살구색인 걸로, 고증을 지키려면은 이걸로 가야 될것 같긴 한데. 아, 뭔가 귀여운 건 하얀색인데. 그냥 하얀색으로 하죠. 하얀색이 더 귀엽네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이거 어때요? 진짜 괜찮은데? 여기까지 살구색인 거. 배경은 이번에도 롤 배경 느낌 나게 해줬고, 눈이 검은색인 거는 버리기 좀 아까우니까 애니메이션을 넣어서 바꿔주면 괜찮지 않을까요?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만들다가 나온 머리인데, 이것도 좀 귀엽지 않나요? 꽤나 마음에 드네요. 저좀 있으면 구독자 5,000명이던데,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생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감사합니다.